김동환, 이진우, 정용진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네, 국내 유수의 언론사로부터 최고의 애널리스트라고 평가받은 13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사이트 넘치는 이미 신과 함께가 검증한 두 분의 특강 강사분까지 총 15분을 저희가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씩 2시간에 걸쳐서 정말로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진도를 따라오시면 주식 투자, 무언가 잡을 수 있다는, 정말 모르고 투자하지 않고 이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수 따라서, 친구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산업을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업종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주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가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많이 열려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도 온라인 강의 적극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가 15주가 있고요. 그 15주 강의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도록 강의가 끝나면 바로 그주 토요일에 업로드를 합니다. 바로바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15주 동안에 저희 프로그램을 다 마치시면요, 여러분 정말로 평상시에 어렵게 느끼셨던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들, 그리고 증권 방송들, 그리고 정말로 전문적인 증권 투자 서적들, 투자 지침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쉽게 읽으시고 쉽게 들으시고 또 해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끝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는 그 안목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됐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강의 자료를 파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자료를 통해서 복습 혹은 예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주식투자 아카데미, 누가 들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야지 누가 들어. 저는 들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식 사고 나서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뭐야? 울림이 있다? 응? 주식 사고 다들 그러지 않나? 공부하는 사람? 빠지면 공부 시작하더라고. 되게 우리 주식 사는 게 뭐 좋다더라 하니까 일단 사고 나서 오르면 그냥 공부 안 하고 팔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고 나면 도대체 내가 산 이 종목이 뭐지? 이렇게 뒤늦게 공부하니까 실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동전 던지기예요. 앞면 나오면 먹는 거고 뒷면 나오면 뭐 또 틀리는 건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지 말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공부해야지. 주식 투자로 또 저는 약간의 눈물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됐냐? 그 필회침에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차트에서 딱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필회침에서 제가 과감하게 주식은 용기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입을 했다가 지금 과감하게 또 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필회침에서 사서 피를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 주식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공부로 사는 겁니다. 예? 어디 주위에서 그냥 한마디 정보 들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뭐 통일될 것 같다고 시멘트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들으면 좋은 종목을 발견하게 되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뭐 요령을 알게 되나? 혹시 이런 기대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많은 종목들이 이제 주요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업종들이 어떤 에너지로 돌아가게 되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배우자고 생각한 거니까요. 뭐 종목 찍어주고 이거 뭐 저 3개월 안에 올라갑니다 하는 강의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사실은 주식 투자는 공부하는 분이 훨씬 누적적으로 결국은 더 우월한 수익률을 낸다라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프로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면 주식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꼭 광고 문구에 보면 쪽집게다, 찍어드립니다, 뭐 확실한 수익률 보장, 이거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 아카데미를 하시면 그런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를 수 있는 그런 정도. 어찌 보면 이 강의를 들으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보니까 이제 지금 쭉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인데 아마 영상이 안 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네. 말이 같잖아. 너무 길어서 너무 자, 어떤 사람들이 좋은지 딱 짧게 한 문장씩 해서 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겠습니까? 평생 주식했는데 이제 그만할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 프로님은요? 주식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나면 주식 투자가 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네, 저는 피뢰침에서 사신 분들 한 번쯤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주식 투자 아카데미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리고 아마 많은 초심자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내가 과연 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냐? 네. 다소 1, 2주, 3, 4주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두세 번 하고 많은 교육이 아니라 15주를 쭉 진도를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3프로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셔서 15주가 끝나고 나면 아, 별로 어렵지 않았네. 네, 보람이 있었네. 성과가 있었네. 이렇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가장 어려운 건 아마 15주 강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제가 볼 때 신청하기 같아요. 신청만 하시면 여러분 저희가 끌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 그렇게 해서 좀 모아봐요. 자 그리고 뭐 수준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되겠다. 뭐 꼭 이것까지 들어야 되겠나? 혹시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탁월하게 저기가 정보력이 뛰어나서 나는 정보만 믿고 주식 거래를 해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라면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안 올 사람은 없다는 얘기군요. 네. 아, 이게 웃깁니까? 신과 함께하는 주식 투자 아카데미. 체계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